바베큐 파티하는 날. 지금서부터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오늘은 장덕리 시골집에서 바베큐 파티를 합니다. 매년 모내기철 되고 모짜리 끝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 오늘의 메뉴는 홍니과 소세지와 통삼겹살과 홍니분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반찬 상차림을 해놓고 있습니다. 반찬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5~6가지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폭립 쓸어 놓을 자리, 여기는 통삼겹살 쓸어 놓을 자리, 여기는 소세지 쓸어 놓을 자리 세팅을 해놨고요. 반찬은 직접 만드는 겁니다. 명이나물과 도토리묵 써서 무치고, 직접 도토리 주신 걸로 도토리 가루로 묵어 가지고, 그리고 여기 김치랑 그다음에 달래랑 그다음에 취나물 무침이랑, 취나물도 직접 뜯어서 바로 고구마순 줄기랑 그다음에 도라지 순 무침이랑, 그리고 쪽파김치랑, 그리고 야채도 하우스에서 야채 직접 하고, 여기 세팅 장식을 이렇게 해놓고 밥 먹기 전에 영상 인증샷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가 와가지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골은 이제 비가 와야지 되겠다 싶었는데, 비가 와야지 오는 건데, 오늘은 진짜로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화분들이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비를 보더니 화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기에 심어놓은 꽃들도 일찍일찍 꽃이 펴가지고 예쁘고요. 여기 꽃동산입니다. 바오세미 농원은 항상 이맘때만 되면 철쭉이랑 자산홍, 영산홍, 그리고 백철쭉도 활짝 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저쪽 이렇게 성모님 동산에도 꽃이 예쁘게 폈고요. 이쪽에 백철쭉도 예쁘게 예쁘게 활짝 폈습니다. 우산나무 보세요. 우산나무 밑창에 야생화 꽃을 심어놨더니 이렇게 꽃도 예쁘게 피었고요. 이쪽에는 이제 꽃 보며 한 바퀴 삥 돌아보면은 너무너무 예쁘답니다. 이것이 백철쭉이, 하얗게 보이는 게 백철쭉인데요. 지금 활짝 폈습니다. 꽃들이 다나 보아주세요 하고서는 웃음을 짓고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튤립서부터, 요즘에 이제 수소나 튤립이 꽃망울이 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여기는 튤립이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되어 있답니다. 이쪽으로 보면은 이쪽에도 성모님 동산 뒤에도 이렇게 꽃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오늘 와서 고기 폭립 맛있게, 아마 맛있게 맛있게 먹을 겁니다. 유일하게 이맘때만 되면은 이렇게 요 자리가 예뻐가지고 바베큐 파티를 하는데요. 맛있게 구워져가지고 맛있게 먹고 그런답니다. 동산 위로 올라가면 동산에는 요즘 할미꽃이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놀이 장소 이렇게 꽃들 길러놓는 것들도 비를 보더니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키우는 모종들 다 비를 맞더니 참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한 바퀴 삥 돌아오기 전에 벌써 4분이 되었네요. 카라 꽃도 예쁘게 비를 보더니 너무 예쁘고요. 여기는 백철죽이 드디어 이렇게 하얗게 아주 예쁜 백철죽이 이렇게 활짝 폈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할미꽃 모종들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여기 작품이로 해놓는 거 너무 예쁘네요. 자산홍, 영산홍, 철쭉들이 예쁘게 예쁘게 이렇게 피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제가 텃밭 농사를 짓는 건데, 여기에 비를 보더니 와, 심어놓은 것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기 청중나무 수서부터 비 내리는 소리 들으면서 더덕도 줄 타고 쑥쑥쑥쑥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쪽에 이제 튤립은 지면서 이렇게 더 예쁜 모습으로 바뀐답니다. 이게 지는 모습도 튤립은 예뻐요. 그리고 작은 소나무도 예쁘고요. 여기에 드디어 겹
자기야, 겹 목단이에요. 요거는 하얀 모란꽃인데요. 겹이로 피는데 피기 시작했습니다. 저쪽에 목단도 활짝활짝 다 폈고요. 이쪽에는 제가 이제 놀이동산이로다가 해머를 언두막에 쫙 해놨어요. 해머 두 개하고 놀이장소로다가 여기서 쉬었다가는 장소로 이렇게 해머 두 개를 그네도 탈 수 있게 이렇게 해놨답니다. 뒷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뒷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오늘 바베큐 파티 하기 전에 지금 이제 거의 식사들 하시러 오실 시간이 되었답니다. 점심이 다 됐거든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저기 동산에는 와 비가 오니까는 너무너무 좋네요. 바베큐 펴트는 날, 파티하는 날 수고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항상 말하는 말 잘하는 사람보다 일 잘하는 사람이 저는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갖고 놓은 바오세미 농원 보면서 늘 감사함과 고마움을 전합니다. 고기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초대합니다. 바베큐 파티장의 찰칵 영상, 5분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은 바오세미였습니다.